코로나19가 국내에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겪게 된 위기. 이 위기의 순간 나보다는 타인을 생각하는 국민 영웅들의 소식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현황과 선별 진료소, 병상 등의 정보를 담은 앱을 개발한 대구의 중학생들. 이들은 배너 광고로 얻은 수익금 전액을 대구시에 기부해서 마스크를 구입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로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세입자를 위해서 임대료를 삭감해 준다는 대구의 한 건물주의 안내문, 그리고 서울, 인천, 전주 등에서도 건물주들이 먼저 임대료 인하에 나서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돕기로 했습니다. 요즘 품귀 현상으로 구하기 어려워진 마스크.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익명의 한 시민이 마스크 15,000여 개를 기부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오프라인 매장 등에서도 마스크를 나눠주는 곳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대구, 경북 지역에도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NS를 중심으로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을 응원하는 해시태그 운동이 확산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휴업한 한 식당 유리창에는 사장님 힘내세요 등의 응원하는 내용의 메모가 가득 붙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료 지원이 절실한 대구, 경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 발생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 의료진 모집에 전국의 수많은 의료진들이 기꺼이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감염 위험 속에서 가장 앞장서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현장의 의료진들, 이들을 향한 국민의 격려와 응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기꺼이 도움과 응원을 보내주는 국민 영웅들, 영웅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신종플루도 메르스도 언제나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은 국민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